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제품 인증 잡학사전.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추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해주는 혁신적인 제도, 신제품 인증 제도 NEP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혼자 준비하기 벅차셨던 분들, 이제 이 영상으로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애니피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제품의 판로 확장과 조달 여건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률은 낮고 평가 난이도는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접수부터 심사, 사후 관리까지 신제품 인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NEP 인증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혹은 기존에 있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실용화가 완료된 기술로 만든 신제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화된 기술이나 핵심 부품이 수입품인 경우 또는 쉽게 모방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제외 대상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본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제 기술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신청 제품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 세부 분야, 기술 핵심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 신청 제품이 100대 전략 품목에 해당한다면 그 분과를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대 전략 품목으로 해당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가산점 3점을 부여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 말은 곧 인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다만 100대 전략 품목 해당 여부를 심사위원이 최종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요. 연장 신청 시에는 100대 전략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술 분야 선택에 이어 모델 명도 정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핵심 기술이나 실용화 완료 여부를 고려해서 정하지만 간혹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바로 조달청 상품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곳에서 품목 등록을 진행하면 규격 차이에 따른 구체적인 모델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모델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봐야겠죠? 이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서의 서명란에 반드시 날인이 필요하고요. 전산에 입력된 내용과 신청 제품 설명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제품 설명서는 서류 면접 심사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용을 정리할 때는 제품의 핵심 기술이 가진 원리와 성능을 잘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제품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시험 성적서, 실용화 증명 자료, 사용 전 검사 자료인데요. 이 세 개 서류에서 동일하게 확인 가능한 모델명만 신제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한 조달청 상품 정보 시스템에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모델명과도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으시겠죠? 바로 제품의 신기술성 증명 자료인데요. 7가지 항목 중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이 불가하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산업재산권의 경우 단순히 보유 건수가 아닌 핵심 기술의 원리와 권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요. 등록 특허와 출원 특허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 전산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로드한 자료들이 제출한 신청 제품 설명서 안에 있는 산업재산권 보유 목록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시험 검사 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인 콜라스로부터 6개 항목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하는데요. 이곳을 통해 시험 결과를 제시해 신청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신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시험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신청 제품의 핵심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가 돼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신청 모델이 여러 개라면 각각에 대한 성적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신청 제품의 표준 시험 규격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공인시험 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의뢰자가 원하는 제시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되죠. 이때 심사위원은 시험 결과와 시험 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른 증명 자료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사용 전 검사 검증 자료란 만약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인증서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련 인증서에 해당 모델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ISO 인증서입니다. 우수 제품을 동일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품질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품질 경영 체계 관련 ISO 인증서인 거죠. 만약 이 인증서가 없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청기관 자체 품질 매뉴얼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신청을 해볼 텐데요. 먼저 홈페이지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중앙에 있는 신제품 인증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신청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시는데요. 이때 100대 전략 품목에 해당하면 클릭해 주시고요. 연장, 재신청, 신기술 적용 제품 여부에 따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회사 정보에서는 기본 정보 외에 기업 규모를 알 수 있는 매출 정보, 종업원 수 등을 기재한 후 신청 제품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제품의 기술 분야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품 연구 개발비, 개발 기간, 개발 인력 등을 입력하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신청서를 비롯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등 필수 서류들을 업로드한 후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확인이 완료됐으면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접수 완성입니다. 이렇게 신청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과정이 좀 복잡하죠? 하지만 서류 면접 심사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 안에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상단에 띄워놓은 신기술 인증 제도 NET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을 받게 되면 바로 현장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 구비 서류는 모두 갖춰져야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적용 제품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에는 면제하며 동일 제품에 대해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제품 인증 잡학사전. 이번 영상에서는 신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그 첫걸음을 뗐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인증 심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NEP 하세요.